호남대 패션 디자인 학과가 지난 29일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에서 제40회 졸업작품 패션쇼를 선보였습니다. 이날 졸업작품전에서는 엔딩 크레딧을 주제로 영화 장르별 11개의 컨셉트로 꾸며진 예비 졸업생 37명의 작품 111벌이 공개됐습니다. 한편 호남대 패션 디자인 학과는 광주 지역 대학 최초로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에서 패션쇼를 개최하는 등 지역의 패션 문화 콘텐츠를 선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